혹시 그 노체충은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이?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상 속의 괴물이니까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기록에 그림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림은 없으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묘사를 좀 모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콧구멍으로 드나든다고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않을 것 같아요. 아주 크지는 않겠죠. 두꺼비처럼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두꺼비요? 약간 호랑나비 같은 모습.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꼬리 같이 생겼다라는 말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저런 게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사람 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가지고 안을 내부를 막 이렇게 파먹고 어쩌고 하면서 사람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나와 기어 나와. 근데 옆 사람한테 또 들어가고. 어머나. 일가족이 그 후에 같은 방식으로 다 전멸했다. 뭐 때문에 좀 진드기가. 와. 이 벌레가 어디를 어느 차례로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벌레의 색깔이 좀 변한다. 환경에 따라. 그럼 뭘 먹으면 어떤 색으로 변해요? 노체충이 몸속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먹는 것은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 아까 사람 점점 파리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방은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방 그런 식으로 좀 맞추는 거. 지방이 좀 되면 안 되나? 지방을 파먹으면 주둥이 부분이 하얗게 변한다. 이 벌레가. 저 녀석이?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디를 먹느냐? 빨간 피하고 살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둥이 부분의 색깔이 약간 고기스름한 그런 색깔로 변하고 나중에는 골수를 파먹는다. 그러면 얼굴이가 자색, 보라색처럼 변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신장을 파먹게 되면 색깔이 검게 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 명에게 병을 옮기고 나면 귀신처럼 모습이 변한다. 아, 얘네들 진화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둥이가 이제 검은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려고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